나이 한 목숨 좋은 게 맞춰 충성을 다합니다. 가진 행운 눈보라 보라 지가 잘해서 한 목숨 바칠 것을 가진 행운 충성! 야! 잘 모른다 이 소리 이게요 예. 내가 군대 생활할 때의 군가의 전성기였습니다. 6.25 때는 전우회식 했었고 예. 또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 이건 옛날 노래고 예.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까 그 피와 땀이라 했는데 북한에도 군가가 있죠. 아 예 있습니다. 근데 걔들은 그런 선전선동이 그 전부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. 거짓 선전 뭐 아주 노래가 그럴듯합니다. 지금도 부르면 이야 네. 세상에 뭐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리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 위에 빛난다 나가자 이렇게 돼있거든요. 그러려면 자수하고 한국으로 넘어와야지. 그렇죠. 맞아. 네. 나는 이번 주에 이미 깜빵 가인 줄 알았는데. 꼭 갈 것 같습니다. 아니, 이번에 구속영장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나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전단 같군요. 통일부가 난리치고, 제가 또 유엔 쪽에다 항의했으니까, 며칠 전에 유엔, 북한 입건 칸타나 그 대표가 통일부에 항의를 했거든요. 아. 그래서, 1시간 40분 동안 이제 영상 그런 이제 통일부 국장들 한번 해놓고 대화하면서 이거는 당신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? 왜 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민 범죄자로 지금 김정은이 고소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반인륜 범죄자를 반대해서 싸우는 이천만 북한인민 자유해방을 해서 싸우는 탈북자 인권단체를 탄압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그 서울에서 가능한 일이냐? 이러면서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. 그러나 요 김정은이 못지않게 요 대한민국 토종 빨갱이들의 악질입니다.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이동호 그 교수님도 계시지만요. 이 미래통합당인지 김종인인지 아닌 이런 분들이 이 멍청하기로 이 어한 짓입니까? 맞아요. 포괄적 무슨 뭐 차별법과 안을 이제 그게 이 통과시킨다는데요. 이게 낮은 단계인지 높은 단계인지 아닌 연방제에 가는 첫 스타트입니다. 이동호 교수님 맞지요? 맞아요. 엄청난 위험한 법안이죠 이게. 뭐 이미 공항을 아니 지구촌에서요 국민이 가장 길면서도 그럴듯한 게 어디입니까? 북한이 아닙니까?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. 가장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민을 수렵의 노예로 만든 나라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. 예. 이런 거짓과 이 위선자들 우리 지금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다른 자 인권단체들도 지금 뭐 통일부에서 유례가 없었던 그런 이제 탄압과 검열과 포함을 가하고 있는데요. 근데 우리 저 김일성 김정일이 좀 그런 걸 좀 잘 가르친 것 같아요. 밟고 누를수록 솟구쳐 오르거든요. 이 야만 악마 김정은 요 놈만 없으면 제가 이제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실 때도 기도하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요. 하나님 왜 요 따뜻한 남쪽 나라만 계십니까? 왜 저렇게 자기 찬 어두운 북한은 아직도 안 가십니까? 이천만 인민에 대한 시험을 이선 제발 끝내주시고 주님의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이스마트 포리에도 주님 가시죠.
김정은이 먼저 이 종북 작발 문재인 정권을 먼저 끝내야 됩니다. 이 자유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1200만 성도 하나님 윤몸으로 저 악마 김정은 정권을 파도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덮먹고 파괴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쓸어버려야 됩니다. 할렐루야. 제가 8.15 대회를 위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잠시 한 번.